여기 세워드릴까요? 네네. 예. 흘리라 내 마음을 우평초 같은 마음을 환성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요란별처럼 내 마음 별과 같이 저 하늘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. 자, 오랜만에 택시를 신나게 몰고 댕기면서 영업을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지 노래가 저절로 흥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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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태백의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은 태백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 7부, 8부 능선 위에는 전부 겨울 세상이고, 또 시내는 진달래, 개나리,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봄이 공존하는 태백의 날씨는 별천지 그 자체입니다. 겨울에는 다른 동네보다 좀 추운 건 사실인데, 뭐, 견딜만 하고, 이제 도깨비 사는 동네에 여름이 오면은 딩가딩가입니다. 딩가딩가. 에어컨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동네. 금내봉 골짜기에 여름이 오면은, 여름, 겨울, 봄 할 것 없이 사계절 불을 피워야 되는, 그런 곳입니다. 굳이 뭐, 계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은, 특히 여름이 좋은 태백. 에어컨이 잘 안 팔리는 동네. 전국에서 인구 숫자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에어컨 장사들이 정말 이래갖고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, 뭐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에어컨이 불필요한 동네입니다, 여러분.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덥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1년에 한 10일 정도, 그것도 태백 사람들이 딴 데 나가가지고 덥다 그러면 이것도 더위라고 얘기하느냐, 뭐 이 정도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근데 이런 거는 있겠죠. 알래스카 사람들이 영상 20도만 되면 더워서 찜통이다, 도저히 이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, 뭐 이러는 것처럼 태백 시민들도 1년에 30도 올라가는 날이 있나? 거의 없는 것 같은데. 30도 근처에 가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, 여기는. 자, 오랜만에 택시 핸들을 잡고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, 태백 시내에도 봄이 내려앉았습니다, 여러분. 그러면은 산 꼭대기에는 겨울이 내려앉고 시내에는 봄이 내려앉고. 자, 태백은 이 저 주변에 고산 준봉들이 많기 때문에 뭐 해발 1000m 이런 건 산으로 치지도 않습니다, 여러분. 그래도 1200, 300 뭐 이렇게 이야기가, 저 앞에 한백산에 우와 설경발이야, 마치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을 보는 듯한. 조금 보이네, 조금. 한백산 꼭대기에 겨울이 내려앉았네. 물레해방앗 돌아가는 청등포구에 수많은 전설이 있다.
태백은 시 양쪽 편으로 거대한 산맥이 두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, 태백에서 이렇게 남쪽을 봤을 때 오른쪽은 백두대간, 다른 말로는 태백 산맥, 또 동해안 바다 쪽을 이렇게 고개를 싹 좌회전으로 돌려서 보면은 낙동정맥이 뻗어 내려감으로써 우스갯소리로 태백은 영동도 영서도 아닌 영중이다. 응? 양쪽에 산을, 큰 산을 끼고 있으니, 아니 양쪽에 큰 산 사이에, 산맥 사이에 끼어 있으니 영중이다, 이런 말도 있습니다. 영중. 아이고, 할머니께서 차를 부르셨습니다. 할머니 안경은 돋보기 안경. 손자가 할매요. 용돈 좀 주세요. 나도 돈 떨어졌다. 할매도 돈 없다 임마. 내가 돈이 안 그래도 오늘 돈이 떨어져가 찾아가 와가지고. 야. 써야 돼. 근데 어르신 어디로 가십니까? 농협이요. 농협. 돈 많이 찾으려고? 아는 농협이요. 시장 안에. 아, 단위 농협. 야. 돈을 다가 돈만 찾아가 오면 돼. 아, 예.